준비를 별로 안 하신 거. 예? 준비를 별로 안. 준비를 하신...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요? 나 지금 떨고 있네. 아, 나만 나쁘고 봤네. 네, 안녕하세요, 뷰 여러분. 홍천기에서 왕좌에 오르기 위해 절대 주저하지 않고 무조건 달려가는 주양대군 역할을 맡은 곽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스. 안녕하세요. 저는 하늘을 잇는 천문관 하람 역할을 맡은 안효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천기에서 예술을 사랑하는 양명대군 캐릭터를 맡은 공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해보는 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일 큰 딜레마가 저는 앞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걸 안 보이는 것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도 이렇게 안대를 쓴다든지 눈 감고 걸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게 좀 몰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하람이는 되게 다재다능해요. 그래서 검은고도 칠 줄 알고 운동도 잘하고 심지어 무술도 어느 정도 잘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연습들을 꾸준히 이제 촬영 들어가기 전에 했습니다. 그 양명대군 캐릭터 자체가 예술을 사랑하기 때문에 서예나 그림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좀 캐릭터를 위해 준비를 했고요. 이제 그 캐릭터를 연기한 소감은 워낙 또 밝고 대군이지만 그 신분에 따른 위치도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착하고 밝은 그런 캐릭터여서 정말 있는 그대로의 그런 모습, 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들을 자유롭게 이렇게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즐겁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극 중에서 안타고니스 역할을 맡은 게 이제 주양대군 역할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한테 어떻게 보여드리면은 좀 설명이 쉽게 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근접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건 아무래도 이제 외적인 부분이 좀 가장 크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뭐 이마에 상처 분장이라든지 눈가에 뭐 스모키 화장 같은 것도 해보고 그다음에 수염도 붙여보고 옷 색깔도 좀 다크하게 좀 많이 입었던 것들이 있고 또 이제 촬영하면서 굉장히 좀 없지 않아 힘든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난 뭐 물론 한복 입고 이제 날이 더운 것도 있었지만 안타고니스 역할이다 보니 이들과 이제 효섭 씨나 아니면은 이제 공명 씨나 아니면 유정 씨나 이렇게 같이 어울리지 못하겠는 거예요. 저 혼자 이제 좀 고립된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 그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전 되게 에너지 소비되는 장면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치, 그치. 특히 주양대군에. 네, 그쵸. 뭔가 다른 형의 주양대군의 느낌은 정말 다른 드라마 보듯이 맞아요. 또 톤이 확 달라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드네. 실제로 되게 엄청 자상하고 부드럽잖아요. 근데 이제 큐만 돌면 완전 딴 사람이 돼야 되니까 항상 이제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니까 버럭버럭 지르고 끝나면은 오늘 비행기 태워주는 날인가요? 왜 이래? 아니, 되게 버거워 보이더라고요. 항상 끝날 때 보면 하나 둘 셋. 야, 왜 나야? 참나. 저는 이제 효섭 씨를 좀 오랫동안 봐왔고 또 안다고 하면 좀 그래도 많이 안다고 생각이 들어서 효섭 씨가 굉장히 낯간지러운 걸 많이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막 그래서 좀 많이 이제 로맨스 같은 촬영을 할 때 좀 많이 부끄러워하고 NG를 좀 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하더라고요. 그 낯간지러운 거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낯간지러워하면서 잘하더라고요. 아니 뭐 촬영 진행은 해야 되니까. 그죠. 시향 형을 골랐는데 그 이유는 그냥 주양대군과 로맨스가 상상이 안 가요. 주양대군은 너무 이 왕좌에 오르는 데만 집중이 되어 있는 캐릭터라서 로맨틱한 게 네, 상상이 안 가서 골랐습니다. 그래, 나 잘해요. 네, 잘할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형을 뽑은 이유는 형이 워낙 촬영 그 슛이 안 들어 그 이면에는 너무 장난기가 많아요. 너무 스윗하고 장난기가 많아서 맞아. 그 뭔가 로맨스 장면을 촬영하게 되면 장난치면서 이렇게 하다가
같이 웃음을 터뜨릴 것 같은 그런 게 생각이 돼서 형을 뽑았습니다. 그렇답니다. 나쁘지 않네요. 두 네. 분의 대답이.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아까 이제 네. 제가 이제 공명 씨를 뽑은 거는 공명 씨가 되게 순수해요. 같이 촬영을 하고 같이 좀 지내면서 딱 이야기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공명 씨가 굉장히 순수하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받았고. 또 촬영할 때 보면 로맨스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미세한 디테일적인 거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로맨스 소설이나 이런 걸 좀 많이 읽지 않았을까라고 또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공명 씨를 선택했습니다. 전 사실 뭐 소설이라기보단 그냥 시향령이 책을 안 읽을 것 같아서 명언이었습니다. 저도 잘 안 읽거든요. 다 같은 마음이다. 네. 저도 제가 책을 안 읽고 시향이 형이 안 읽을 것 같아서 효섭이를 뽑았거든요. 아니 우리 직업이 항상 책을 보는 일이다 보니 그쵸. 아 그렇긴 하죠. 그렇긴 네, 하죠. 그럴 수도 있죠. 하나 둘 셋. 오 맞아 그치? 이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이게 사극이 처음이고 이런 말투, 어투 자체가 너무 어색하다 보니까 NG를 참 죄송하게도 많이 냈습니다. 근데 그게 막 그런 뭔가 잘못해서 NG라기보다 그 NG 나면서의 이렇게 좋은 NG였던 것 같아. 어쨌든 뭐 잘 만들어 봤으니까. 상황적인 면에서도 NG가 많았고 효섭이가 또 할 게 많았어가지고. 아 그건 그렇지. 할 건 많았지. 그러니까 나는 효섭이를 고른 거는 연기적인 문제, 대사의 문제가 아니라 땀이 많이 나요. 아, 아 맞아, 그것도 있다. 땀이 그것도 있다. 이제 여름에 더위를 굉장히 많이 타는 편이라서 땀이 많이 나 보니까 그래서 땀이라 아, 다시 찍 얼굴 찍고 그 다음에 촬영해서 그것 때문에. 맞아, 그런 것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근데 자기가 자신을 뽑았네요. 아니 뭐 다 알잖아요. 하나 둘 셋. 저는 저를 뽑았어. 이유가 뭐죠? 나만 나랑 뽑았네. 이건 이제 그 주약 네 분의 캐릭터로서. 아 맞아. 이제 제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들을 이제 되돌아봤을 때. 저는 갖고 싶은 거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샀었어요. 뭐 예를 들어 신발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를 뽑았습니다. 네. 저도 저를 뽑았는데 그 이유는 그냥 제가 고집이 좀 세요. 그래서 약간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똥고집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고집이 세면은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니까 그래서 뽑았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이 사진을 봤는데 가장 강렬하신 그건 그렇네. 이 분을 뽑았거든요. 워낙 캐릭터도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주향 대군을 뽑았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시청자분들은 그 캐릭터를 보고서 아 이 사람은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게 너무 나는 가슴이 아파. 그 진짜 형의 모습이 아니라? 나는 내가 나쁜 역할을 했다고 해서 난 나쁜 놈이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 봐주면 연기를 잘한 거 아닐까요? 아니, 물론 감사하지. 왜냐면 여기 상당히 못되게 나와 있거든요. 화가 많아. 네. 하나, 둘, 셋. 왜요? 말씀 좀 해주세요. 시향이 형은 아까 명희 형이 얘기했다시피 그러니까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속에 약간 순수한 매력도 있고 되게 맑고 약간 네,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네, 많이 여기서 이제 이 사진을 보면 너무 독한 모습이지만 여기서 웃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강아지상이거든요, 형이. 진짜 뭔가 좀 그 마음에 순수한 그런 게 좀 많고 장난기가 많은 형이어가지고. 맞아. 느낌이 뭔가 슬픈 거 보고 혼자 막 펑펑 이렇게 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닙니까? 아니 뭐 슬프면 눈물이 나는 건 맞죠. 슬픈 영화나 뭐 이런 거 보면. 저는 이제 공명 씨를 이제 선택한 이유는 저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눈을 보고서 좀 많이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효섭 씨를 워낙 이제 많이 알다 보니 굉장히 좀 효섭 씨는 이제 말문이 막혔네. 아니 굉장히 그 뭐라 그러지? 그냥 너무 안 만들어내도 돼요. 아니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슬픈 영화를 봐도 되게 무덤덤하게 이렇게 보는 스타일이고 효섭 씨 같은 경우는. 근데 명희 씨 같은 경우는 눈을 보면 굉장히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뭔가 봉선화의 연정처럼 이렇게 툭툭툭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희 씨를 뽑았어요. 하나, 둘, 셋. 어? 오, 다, 다. 오. 오. 아, 저는 너무 하고 싶어요. 제가 먼저 뛰어내리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액티비티한 거를 좋아해서 명희 씨가. 저도 그래서 뽑았어요. 야외 활동 되게 좋아하고. 네.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하죠. 안 뛰어내릴 거예요. 셋이 같이 뛰어내리자 하고 저는 안 뛸 거예요. 저는 밑에서 사진 찍는 사람. 올라가지도 않을 거야. 네. 저도 효섭 씨. 저도 효섭이랑 저랑 고민했는데. 효섭 씨는 일단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요. 네. 외진 곳에 떨어뜨려 놔도 저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 내가 여기서 이제 오지에 떨어졌으니 여기서 내가 살 방법을 생각해야겠다라고 하는데 효섭 씨는 어떻게든 빨리 집에 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네. 저 생각보다 길친데 저는 명이 형을 뽑았는데요. 사실 이번 거는 별 의미 없이 뽑긴 했어요. 근데 형이 이제 야외 활동 많이 하니까 더 많이 보지 않을까. 사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저도 절 뽑았는데 제가 좀 막 돌아다니면서 그냥 핸드폰 안 되더라도 저는 항상 뭐 핸드폰 보면서 막 이렇게 찾아가기보다 어디 하면은 좀 길눈이 좋아요. 그래서 길을 잘 찾아가고 그리고 그냥 막 어떻게든 찾아가고 뭐 이런 성격이어가지고 절 뽑았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뭐 저는 저로. 뭐 이거는 이미 네, 알려진 이미 사실이어서. 이미 저희가 뭔가 얘기를 통해서 네. 또 형이 요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의외로 가정적인 남자랍니다. 하나, 둘, 셋. 아, 나만 나쁘고 왔네. 아니 자꾸 사람들이 운동 못하게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저 아킬레스건 되게 길거든요. 원래 아킬레스건이 길어야지 운동 잘하는 거 아세요? 그래요? 그래요? 그렇다고 해요. 제가 오늘 검색해보겠습니다. 아, 발목이 얇아야 되는 건가? 뭐 아무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물론 지금은 안 하지만. 자기를 좀 어필하고 싶었군요. 좀 답답했어요. 나 운동 좀 하는데. 나 할 줄 아는데 왜 무시하냐고. 저는 이제 명희 씨를 선택한 건 워낙 이제 액티비티한 것도 좋아하고 도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라서 그래서 명희 씨를. 저도 근데 형도 워낙 그 운동하는 걸 제가 뭐 직접 이렇게 같이 뭔가를 해보진 못했지만 뭐 얘기로 들어보면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서 저도 형을 뽑았습니다. 근데 우리 셋이 뭔가 막 떨어지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다 잘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너무 잘하지도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 못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항상 누구만큼은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정해졌지. 하나, 둘, 셋. 또 누구 봤어? 오, 예스. 일단 그 뭐라 하지? 허세가 없다 해야 되나? 되게 그치. 털털해서 성격 자체가 누구한테나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매력이 있는 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명희 형 뽑았어요. 굉장히 사람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끄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뭐 사람 많으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를 뽑았습니다. 하나, 둘, 셋. 뭐야? 와, 우리 마음이 잘 통하네. 오, 먼저 설명 좀 해주세요. 아, 뭔가 제가 아까 계속 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뭔가 순둥순둥하고 이런 느낌을 얘기했잖아요. 형이 뭔가 마트에서 장을 보면 사려고 했던 걸 이렇게 사다가
저쪽에 눈이 돌아가서 저쪽 가가지고 이것도 하나 사고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 또 의미 없이 고르셨어요. 아까 형이 뭐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뭐 알바를 해서라도 뭐 산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의미가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요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마트 가면 아 그러네. 제 손이 커요. 그 음식을 만들 때 그래서 좀 많이 하는 편이라 그래서 정량보다 조금 더 사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네. 아니 저는 절 뽑은 이유는 제가 너무 키우고 싶어서 나 잘 키울 수 있다, 키우고 싶다 이런 느낌이에요. 저도 키우는 아이가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그래서 들었습니다. 네, 오늘 홍창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즐거웠고요. 또 이렇게 해외 팬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어서 참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저희 홍창기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촬영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홍창기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비어 여러분. 저희 드라마 홍창기 여러분들께 재미와 감동과 그리고 볼거리가 많은 것으로 찾아가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이제 저희 홍천기가 많은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이 정말 노력하면서 찍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해외 팬분들한테도 하루빨리 홍천기 드라마로 찾아뵐 테니까요. 꼭 본방사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